그 10년씩 단위로 묶으면서 좀 아쉽다는 분도 있겠지만 요런 거는 아쉬운 거보다 더 좋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큐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으로 묶었을 때 아쉬움이 좀 많기는 많죠. 하지만 예, 뭐 그래도 10년으로 묶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게 나온다는 네, 거죠. 그쵸.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스펙들이 모이고 모여서 뭔가 약간 실제로는 찾기 어려웠던 그런 되게 것들이 막 꿈의 나와. 조합 같은 것들이 네. 나온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커스텀 샵에는 있어요. 네. 쌍바인딩이. 그쵸. 근데 이게 쌍바인딩이 뭐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 279만 원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쌍바인딩 텔레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예.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년치의 그 괜찮은 스펙들을 모은 이런 모델하우스 버전에서만 볼수 있는 네.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모았네요. 예. 그렇죠. 이런 스펙이 아주 반갑습니다. 네, 팬더 USB 아메리칸 오리지널 60 텔레캐스터 가격 279만 원. 이야, 이건 네. 거저네요. 특징 쌍바인딩. 예. 뭐 소리 안 들어봐도 되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겠죠, 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물생심 시리즈 예. 2번입니다. 네. 이게 피에스타레도 맞는데 네. 하얀 띠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더 이렇게 더 해상도가 야 이게 색깔이 그 흰색 때문에 약간 좀더 밝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 조금 감성이 일반적인 피에스타레드랑 조금 다릅니다. 저저께 낮에 나들이 나갔다가 네. 한 3년 만에 그 해상도 좋은 날을 보니까 아, 네네. 내가 이런 동네 살았었구나 막 이렇게 안 보이던 게막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3일 전에 그때 예. 나갔다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좋은 날씨 보니까 어색하더라고. 예.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흰색 이 띠가 예. 이 피에스타 레드의 그런 색감이나 해상도를 이렇게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려주나 봐요. 시켜주고 있는 것 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스펙을 쭉 살펴볼게요. 279만 원의 가격, Made in USA 98cm 전장, 44 플러스 2mm의 두께, 78mm 12플랫 뒷둘레, 그리고 더블 바인딩, 엘더 바디, 메이플 60년대 C쉐입 내, 그리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 퓨어 빈티지 머신에 대해 42mm 본넛, 지판공률, 반지름 240mm, 그리고 빈티지 톨 21플랫,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64 퓨어 빈티지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지금 블랙 가드가 아니라 화이트 가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얀색 테이프를 둘렀단 얘기죠. 네,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슬로티드 스틸 세들이고요. 네,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락커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은 쭉 살펴봤는데 무게가 생각보다 조금 막 찔리세요, 나갑니다. 그냥. 네, 저는 3.4를 써봤는데요. 선생님 4구. 3.49를 쓰셨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 몇이 나왔기 예 때문에 이게 또확 0점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겠네요. 저 페이즐리 뭐 이게 또 43. 네, 아, 43. 저 멋지다. 40. 네. 이번에는 저희가 반씩 가져갔습니다. 네. 3.43. 정말 딱 적당한 무게네요. 어휴, 좋다. 소리가 버들버들한 게 이게 쌍바인딩은 이 로즈우드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커스텀 샵도 로즈우드밖에 없는데 이 정도 소리가 나면 로즈우드가 더 좋죠. 아름답네요. 소리가 상당히 우렁찹니다, 생각보다. 마샬로 하면 역시 밴드의 크런치 박스.
게인 양이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네, 많이 먹습니다. 크런치 박스고 마샬 게인 8까지 올려볼게요. 오, 깔끔해. 딜레이 끄고요. 어우 깔끔해. 아...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를 굉장히 저거 성심성의껏 만드나 봐요. 네. 뭐 사운드가 아주 안정감이 있네요. 네, 60 텔레캐스터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일단 반주에 묻혀서 네. 들어보기 전에 색깔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선버스트랑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피스탈 헤드가 가장 조금 네. 매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선버스트에 쌍바인딩 있는 거 사시면 잘못 이렇게 어디 갖고 나가시면 1펜이라고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 네네. 1펜이 거의 플래그십 그런 거죠. 네. 그 선버스트 쌍바인딩이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기는 합니다만 해. 근데 뭔가 이 색상을 이 바인딩이 부스트 시켜주는 데는 아무래도 피스타 레드나 레이커 플라시드 블루 쪽이 좀 더 효과적이긴 할 텐데 이게 네 그다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는 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는 약간 장난감 같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예쁘긴 합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버스는 네. 약간 1펜 느낌이 네, 나기 1펜 때문에 느낌. 네, 주의해서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마샬 리듬을 활용한 재밌는 네. 합주를 잘해봤습니다. 네, 깔끔하고 힘있는 소리. 네, 그리고 쌍바인딩의 매력. 네, 오리지널 60 279만원 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JP150FM이었습니다. 2118화였고요. 네, 리타님. 리타님이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는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끝이 없어요. 이 기타도 생각보다 많이 싸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한주평 시그니처 제작기. 예. 그렇죠. 시그니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옵션들을 네, 모델로 내고 있는 것 같은 네. 존 페트루치와 함께하는 시그니처 제작기. 리타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쌍베레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쌍베레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네, 건강텔레. 네. 건강텔레. 쌍베레타 건강텔레 영웅텔레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디자인적인 매력이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사운드 내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쌍바인딩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확실히 네, 이 기타를 보고 좀 뽐뿌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커스텀샵이 아니라는 게 또 매력이죠. 맞아요.
네. 오리지널에 몇 안 되는 큰 장점. 네, 큰 장점. 네. 이런 거 나온 거 기대도 못 했는데 나왔다. 소주를 냉면. 저는 로즈우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모던한 그 세션 기타 맛도 좀 나고 여러모로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네, 네. 9.5, 8.0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 나왔던 모델들은 다들 좀 견물생심 시리즈라고 해도 네, 무방할 만한 네,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들이 다 예전 커스텀샵 보면은 그 불친절하고 깨끗거리는 네. 그 약간 밑단 없고 완전 네, 하이만 신경질적인 그런 사운드들이 좀 줄을 이뤘었는데 요새는 중저음들이 보강되면서 확실히 좀 두툼한 그런 느낌들 오히려 그래서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좀 여러분들이 하이게인 같은 거 쓰실 때 네.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사운드 기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사운드가 풍성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운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네, 충분히 즐기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리지널 60 텔레캐스터까지 총 4대의 기타를 오랜만에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커스텀샵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맘때 이런 거 안 나와? 아유, 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참 깔끔하게 자기 시간에 하나. 야, 이게 진짜 그렇죠. 페트루치 때문에 미치겠죠. 아유, 하나만 그렇게 땅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인맥 좋아합니다. 제가.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